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안 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 맘이죠.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대표님. 파파랑 통화한 뒤 하겠어요. 사장님께서 회장님께 이미 브리핑 끝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 서로 보는 게 며칠 만이죠? 나를 피해 다니나요? 일이 많았습니다. 거의 외부에 나가 있었고요. 승마장에 연락해 놓으세요. 지금 나간다고. 전 모시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승부장 수행하도록. 혼자 나가요. 실내 아니고 밖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좋도록. 웬일이야? 점점 깡만드는 거지 뭐. 좋은데? 허그할 거 그랬나? 동성 끼리는 허그 꽤 하잖아. 지금 해봐? 아니야. 이제 그만 내려. 깡 늘었다더니. 늘어봤자지 뭐, 내 주제에. 이번에도 결국 그냥 오는 거야? 이번엔 약간의 변화가. 그렇지.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야겠지? 어떻게? 공항에서 전화 받았는데 엄마 통해서 아버지. 당신 자신의 모순을 먼저 해결봐야 한다고. 아직은 나와 마주할 자신이 없다 그러신데. 서울 올 필요 없다고. 때가 되면 부르시겠다고. 피곤하다. 어머니는 힘이 좀 빠지셨고 동생들은 하나는 묻는 말에 겨우 대답은 해주고 하나는 유학 간다 그러더라. 막내 순아 엄마는 아직 연락 없대? 없나 봐. 물어보지도 않았어. 밥 해놨어. 그래? 아침 먹었어? 아니 밥이 잘 됐어야 하는데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말이야. 몇 번이나 해봤다고. 밥솥 뚜껑 닫으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니? 뭐? 잘 되라 잘 되라. 경수 진밥 싫어한다. 된밥도 싫어한다. 밥 잘못하면 내가 밥솥 너 작살낸다. 알찌개. 알찌개? 어 그래 알찌개도 있다 참. 오래 두면 별로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손이 크셔. 너랑 나누고도 많이 남아. 자 간봐. 짜겠지. 안 짠데? 너한테 맞췄거든. 자 이제 밥만 잘 되면 해피한 거다. 야, 밥솥이 말을 알아들었나 봐. 잘 된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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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겠다. 빨리 퍼와. 알았어. 금방 간다 가. 아,
알지야 끝내준다. 소질 있는 거 아니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슬슬 넘겨줘도 되겠다. 식사 당번. 야, 그 정도야? 애들 말로 신난다. 한 번 더 주라. 반 공기만. 그래. 집에 가야지. 어. 사우나하고 좀 들어가 자야겠다. 내일 점심 때쯤 맞춰서 들어와. 조깅 안 해? 해? 야, 너 진짜 엄마한테 뭐 선물 하나 하고 싶댔잖아. 준비했어?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 안 났어. 생각했는 듯해서 봐.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존재하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세상도 우주도 없는 거야. 무슨 뜻이야? 세상보다 우주보다 나라고. 내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면서 찌그러져 사는 건 등신짓이란 말이야. 야, 너 물 없어. 아. 초짜 티난다, 티나. 어, 채영아. 괜찮아, 얘기해. 어, 지금 집에 가려고.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아, 알았어. 보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좋다. 금방 만날 수 있고. 무슨 일 있는 건데? 결심을 했다는 거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돼서 봐. 제일 큰 이유는 여기가 싫어졌어. 쓸쓸해. 경수 씨랑 이 옆에서 좋은 친구로 있고 싶었는데 뭐 그 세계 식사 하던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날 밤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가니까 가기로 했으니까 말할게. 내가 바보같이 너무 많이 너를 좋아했나 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를 보지 않아야 덤이 될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 들어오기를 바라셔. 아버지 신장투석 시작하셨거든. 지난달부터. 그리고 나도 컨디션 별로야 돼서 봐. 수술 직후잖아. 그럴 수 있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피곤해. 우울하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 아침에 병원 사변했어. 저녁 비행기로 가. 짐 정리는 나중에. 아파트 계약 아직 남았으니까 나중에 와서 하려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정말 느닷없다. 꿈도 못 꿨어. 먹을까지 사다 놓고는. 글쎄 말이야. 그런데 돼서 봐. 나 머그 사면서도 그러는 내가 불쌍하고 슬펐었어. 이제 됐어.
결심 잘했다 그래줘, 대서봐. 대서봐. 너한테 준 상처 평생 미안해할게. 이걸 누가 알까? 나 너 좋았어. 아니, 좋아. 응, 알아. 평생 친구로 옆에 두고 싶었어. 미안해, 이기적이라.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그 남자하고 같이 만나러 올게. 그래, 기대한다. 어머니랑 할머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 나 참 웃긴 아이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아니야, 너 많이 아까워하셔.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그래. 태섭이 왔는데? 빨리 하고 들어오라고. 어, 응. 오빠! 내려오겠지. 내려오잖아. 아버지 조금만 더 하면 끝나신단다. 네. 쿠키 줄까? 아니야. 난 먹을래. 잘 지냈어? 엄마 매일 전화하잖아요. 그래도. 잘 지내요. 경수 바빠? 내일 올 거예요. 뭐 일 있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자야 하니까요. 내일 들어와서 같이 나가려고요. 어. 2층에 빈방 있는데 왜? 훨씬 편하지? 아침잠도 더 자고. 네. 아침에 운동해요. 헬스. 어, 그래.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럼. 경수가 운동 중독이에요. 그래? 못 견뎌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체격이 그렇게 좋았구나. 네. 편안해 보여, 좋다. 우리 버리고 나가서 집 생각 안 나? 조금 나. 과연 그럴까?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집 생각이 왜 나? 엄마 밥상 생각나. 어, 그럼 그렇겠다. 그래서 밥해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몇 번이나 해 먹어봤어? 이제 밥할 줄 알아? 세 번 했어요. 오늘 처음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래? 알찌개도 아주 맛있었고요. 알찌개까지? 신기해 죽겠네. 다 있었지? 나야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그렇지 뭐. 정기검진 받고 있지? 물론이지. 내가 누군데. 이거 마셔. 생각 없어. 좋아? 좋아. 참, 너 반찬 어떻게 됐어? 세 번밖에 안 해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겠네? 아직 멀었어요. 너무 많아요. 단분도 진짜 조금만 주세요. 일주일에 세 번 먹을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간 김에 잠깐 들러 냉장고 조사 좀 할까 하다 그만뒀어. 네가 싫다 그럴까 봐. 자신 없으면 도로 가져오지. 진아 아빠랑 연락해서 들려보내. 버리면 아까워. 그래서 반찬 많이 먹게 돼. 짜서 죽겠어. 예,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번까지만 먹고 찜찜한 건 다 버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언니 쿠키. 영화 보러 가자. 나? 너 보고 말하잖아. 나 시험 공부해야 해. 그럴 시간 없어. 그럼 혼자 가야 하나? 왜 혼자 가? 이사방 뒀다 뭐하고? 그럴 참이었는데 회사 나갔어요. 딴 날 가. 오늘 꼭 냉면 먹고 싶다처럼 오늘 꼭 보고 싶어. 뭐 볼 건데? 가서 고르려고. 뭐야, 꼭 오늘 안 가도 되는 거네. 글쎄 말이야. 생각해보고. 행주 삶아. 가봐야 해.